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우세요? 예, 강서구에 사는 저기 문병채라 합니다. 강서구에 사시는 문. 병채. 병채님이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병채님은 연세가 한 50대? 40대? 예, 50대. 아, 50대세요? 그래요. 우리 병채님 주식하신 지한 1년에서 2년? 예, 좀한 2, 3년 되세요. 아, 2, 3년 되셨어요? 오, 그래요. 네. 요번 달 어떻게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많이 손해보고 있다가 조금 복구된 거는 있고. 아, 그러셨어요? 예. 우리 병채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를 주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세요?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좀 떨어졌다 해서 사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앞으로 또 추세도 좀 높을 때도 살 때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떤 종목들일까? 그게 궁금하네요. 그래, 평신님 일단 어떤 종목이 계세요? 들어 계신 예, 네드로버. 레드로 예, 몇 프로요? 얼마요? 에, 9,200원에 30%. 또요? 메디톡스 네. 145,000원에 27%. 한30% 되네요. 예, 또요? 네. 그리고 엘토주 소프트가 29,000원에 10%. 네. 유인스 예. 만원에 10%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드로버요. 그러실 것 같아요. 30%. 근데 이거 추세 보고 사시고 막 그러셨어요? 예, 그때 막 올라갈 때. 왜요? 아, 뭐, 어차피 그때 뭐, 저기, 개봉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예. 그게 좋다고, 반응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거 계속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 글쎄, 지금 너무 삼다 저 있어가지고 팔아야 될지. 전 파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떡하죠? 왜냐하면 넉잡이 제가 그때 한번 힌트는 드렸었는데, 에이 저희 방송 열심히 그냥 좀 꾸준하게 보시지. 그러면 이 레드로버 힌트 한번 받으셔서 매매하셨을 텐데. 왜냐면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레드로버 넉잡 개봉에 맞춰서 아마 좀 주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진짜 그때 맞춰가지고 주가 뻥 하고 뛰었다가 내려왔죠. 예, 그때 샀어요. 그때 사셨어요? 예. 그때 먹고 잘 파셔야지 사셨어요. 이거는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인데, 근데 이 넛잡이 제가 왜 그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넛잡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무슨 뭐 판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 한다. 뭐 하반기에 무슨 수익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넛잡은 판권 좀 팔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전체 올라올 수 있는 주식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예. 실적은 좋다고 그러던데. 네? 실적은. 예, 실적은 조금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래, 실적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레드로버 실적이 어느 정도인데 좋아진단 말을 할까요? 보이세요? 네. 레드로버 실적, 뭐 그렇게 지금 지나치게 나쁘거나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적자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네. 적자 안 나왔어요. 적자 안 나오고, 1사분기, 2사분기, 이제 2사분기. 예, 2사분기 4, 5, 6, 7. 예, 이제 곧 발표를 하겠죠. 예, 이제 곧 발표를 하겠죠. 근데 2사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그냥 될 거예요. 그런데 1사분기 실적이 특히나 좋죠. 왜 그래요? 미국 개봉 때문에 그랬죠. 이해가 되세요? 1사분기에? 그럼 예. 2사분기는 미국 개봉에 대한 효과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예, 보겠어요. 안 보겠죠. 1사분기에 써먹었잖아요. 아, 예. 그죠? 실은 1사분기, 그러니까 미국의 그 효과를 본 실적이 이 정도예요. 예, 맞아요. 더블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3, 4분기, 4, 4분기에 DVD 판매 이런 거 하는데 DVD 판매를 한다 그래서 DVD 뭐 이런 거 판권 판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미국 극장에서 개봉할 때만큼 그런 어떤 그 드라마틱한 사람들한테 감동을 가져다 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차피 미국에서는 뭐 흥행 랭킹이 몇 위까지 올라갔었다 이래요. 그죠? 예.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3D 집에서 보면 재밌을 거라고 보이세요? 글쎄요. 넛잡은 3D예요. 예.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건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답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넛잡 3D예요. 그죠? 그래서 관심 가졌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잘 팔리려면은 이게 하반기 실적이 진짜 막 되게 좋아지고 미국에서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려면 DVD니 이런 판권들이 되게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럼 DVD 같은 거 극장 같은 데 큰 데서 봐요? 주로 뭐 집이나 이런 데서 봐요? 어디서 봐요? DVD 같은 거. 극장에서 봐요? 집에서 보잖아요. DVD. 예,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예, 맞아요. 그러면 넛잡이 레드로버가 1, 4분기에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미국에서, 미국 영화관에서 이 3D로 개봉하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예. 3D는 근데 작은 테레비로 보면은 감동이 올까요? 감동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3D TV, 우리 선생님께서도 3D TV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들어보셨습니까? 3D TV? 예. 예. 뭐, 셔터글라스 방식 들어보셨어요? 삼성하고 LG하고 뭐, 셔터글라스하고 무슨 뭐, 어? 뭐, 그냥 필름형 방식이니 뭐, 이래가지고 둘이 뭐, 서로 간에 뭐가 더 낫다. 막, 작년인가 예, 예, 예. 재작년에 아주 그냥, 아주 둘이 개싸움 했잖아요. 서로 간에. 예. 그러는 데 가지고 3D TV가 엄청날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 3D TV 이야기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쑥 들어갔어요, 3D TV. 다시 말해서, 넛잡을 보려면 3D TV래야지 감흥이 오는데, DVD로. 지금 3D TV가 어디가 있는지 쑥 이야기도 안 나오죠?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한데, 3D TV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D TV는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쑥 들어간 거예요. 왜? 왜 실패작이냐? 안 팔려요. 아주 간단해요. 실패작이 안 팔리니까 실패작이에요. 잘 팔리면 성공작이에요. 3D TV 실패작입니다. 왜 실패작이 됐냐? 생각해보세요. 저는 항상 3D TV 나올 때마다 궁금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집에서 이러고 시청을 하는데 무슨 뭐 이거를 끼워야 되고 무슨 뭐, 어? 뭐, 필름 방식이니 뭐니 해도 안경을 써야 되는 거 아시죠? 3D를 보려면. 아닌가요? 맞아요. 집에서 보려도 네, 안경을 맞아요. 써야 돼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이 집에서 보면서 아 이러고 편하게 쇼파에서 이러고 보는데 야 안경 어딨어 안경 이러고 누가 봅니까 상식적으로 3D TV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삼성하고 LG하고 서로 자기네 방식이 낫네 소비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DVD로 본다? 3D TV가 실패작인데? DVD로 뭘 봐요? 이게 3D가 미국이 영화관에서 볼 때 어유 막 이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건데 DVD 판매로 3D TV가 팔리질 않았는데 뭘로 감흥을 줘가지고 뭘로 큰 화면에서 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는 회사 이야기라고 봐요 하반기에 잘 된다? 저는 회사 이야기로 봅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3D TV가 지금 실패작이라는 거는 전 세계 IT 업계에 공통된 의견인데 그럼 3D TV 또 실패적으로 별로 팔리지도 않았어 근데 어디서 뭘로 감흥을 받는 전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1, 4분기 실적이 이렇게 그때 미국의 그 부분 때문에 예 레드로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은 레드로버가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갔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였어요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못 치고 나갔죠 그러면서 밀렸죠 이렇게 되면 이 주식은 쉽진 않아요. 반등을 해도 반등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9,000,
200원에 30%라 그랬죠? 죄송한데 9,200원에 30%라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6,000에서 7,000원 선, 그러니까 6,000원 후반에서 7,000원 초반 선 나오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손절 쳐주시는 게 나아요. 예. 이 종목 올라오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주식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물론 주식의 시간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표는 모르지만 그 주식이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저는 이 주식이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미국의 영화관에서 넛잡이 한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 와 뭐 창조경제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요즘 창조경제 말 지금 다시 예 쓱 좀 들어가죠. 요즘 경제팀 이제 부동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제외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영화관에서 봐야지 3D는 진짜 생동감이 나는데 그걸 집에서 보겠다고? 그러려면 3D TV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3D TV는 판매가 예 별로래 가지고 작년부터 얘기 쑥 들어갔는데 올해? 아예 이제 나오지도 않는데 IT 어디를 봐도? 뭘로 과연 넛잡이 DVD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팔릴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닌 주식은 버리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주식은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버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요. 나머지는 차트로만 빨리 볼게요. 메디톡스. 요즘 메디톡스 아주 톡톡 쏘는 맛이 나더라고요. 주가에서. 그죠? 예, 예. 요즘 아주 메디톡스 톡톡 쏘는 맛이 나는데 일단 메디톡스 아직은 조금 더 볼게요. 예, 이제 바이오들 요즘 살아나는 분위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건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이오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예, 미국의 러셀 중소형 지수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바이오죠. 예,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하고 바이오 종목 괴리율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도 그걸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들 조금 더 보셨으면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액토즈소프트입니다. 액토즈소프트 같은 경우에 29,000원에 10%예요. 29,000원에 10%인데 액토즈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에서 약간 못 미치는 구간인데요. 생주 관련해서도 얘는 얘 뭐 그렇게 매력적인 애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31,000원에서 2,000원 사이, 3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 가면요. 요거는 전량 이익실현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전량이요? 그래요. 그리고 예. 윈스인데요. 마지막 윈스. 윈스 같은 경우에 요즘 주가가 예,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저항을 좀 뚫는 모습 나오더라고요. 근데 윈스 10,00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오래 끌고 갈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윈스 같은 경우에도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 가면요. 여기서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예. 예, 윈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가볍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에서 이익 실현 전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레드로보 쪽만 좀 잘 선보셨으면 그럼 또 좋은 기회가 우리 병신님한테 열릴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